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사람들. 1942년 남방으로 파견된 3천여 명의 조선인 포로감시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선인 양칠성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어떻게 인도네시아 독립영웅이 되었을까? Komarudin orang hebat. Komarudin ikut membantu memperjuangkan menghilangkan penderitaan orang Indonesia. Kemerdekaan itu bukan hanya urusan negara atau suku bangsa yang sama, tetapi kemerdekaan adalah hak segala bangsa, hak manusia. Dia juga sebagai manusia yang memiliki impian untuk merdeka. Kemerdekaan itulah yang menjadi impian setiap orang di saat itu, termasuk Yang Chilsung. 일본은 마츠리의 나라입니다. 신을 모시는 제사식에서 출발한 마츠리는 일본인을 일본인답게 만드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기엔 내 자리가 없습니다. 한국어가 서투르지만 나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처음엔 잘 못 알아듣고 저도 그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얘기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 말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한국인 4세입니다. 한국과 일본, 나는 그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내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스스로 용돈도 벌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1한국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는 지금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많이 진로 고민을 했었는데 영화 출연을 하고 난 후 역시 꼭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거 정민이가 4년 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영화 귀향을 찍었습니다.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영화죠. 귀향의 정민이 되기 위해 경상도 사투리를 익히는 게 참 힘들었는데 내는 동생도 언니도 없다. 내 하나다. 참말이가.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의 더 큰 고통을 온몸으로 만났습니다. 14살 어린 나로선 감당하기 버거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이제 고마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일본 잡지에 많이 그 귀향이라는 반일 영화가 있다 이렇게 특집도 났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이 귀향에 출연한 이 주인공 하던 애가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고 그 당시는 중국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학교 전화번호, 학교 주소까지 나왔어요. 아직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공격의 화살이 가는 게 가장 부모로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영화 개봉 후 한동안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어요. 누군가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일 영화의 주인공이라며 제 신상을 시시콜콜 공개하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는 일본 분들도 물론 많고 어떤 경위로 일본군 위안부가 되셨는지 그런 것도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진짜 당시 사실을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겠고 그럴수록 나의 역사, 나의 뿌리를 알아야 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죠.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세미나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조선인 청년을 알게 됐어요.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분이 우스미 아이코 선생입니다. 1975년 11월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으로 인정받은 3명의 일본인 안장식이 열리던 날 그 현장에 있었던 우스미 아이코 선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야나가와 시치세이라는 이름의 주인공만 유족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 이름은 한국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었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양칠성. 2人の日本兵にはちゃんと遺族が招待されて、その英雄の式典に参加してるんですね。で、1人だけ参加していない。それもおかしいなと思ったのと、もう一つはそこに出ている日本人の人が柳川七世、珍しい名前でしょ。これは日本人じゃなくて朝鮮人なんだ。で、こういうことをちらっ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 조선인 양칠성은 왜 머나먼 이국 땅, 인도네시아의 독립 영웅이 된 것일까요? 나는 그 진실을 찾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자바섬에 도착했습니다. 나의 첫 행선지는 텐졸라야 영웅묘지입니다. 네덜란드 식민 지배에 맞서 목숨을 바친 전사들이 잠든 곳이죠. 이곳에 조선인 양칠성이 있습니다. 이슬람 양식으로 만든 무덤 앞. 묘비에 새겨진 인도네시아 이름은 코마루딘. 양칠성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Yang kami ketahui beliau bukan Ilsung tetapi Komarudin. Komarudin orang hebat. Komarudin ikut membantu memperjuangkan menghilangkan penderitaan orang Indonesia. Nama Komarudin itu diberikan oleh orang Indonesia kepada Yang Chilsong. Karena Yang Chilsong sering memberikan ide-ide yang baik untuk perjuangan waktu itu. Sehingga dikatakan Komarudin itu cemerlang, idenya selalu cemerlang, seperti bulan. Maka dikasih nama Komarudin. Yang Chilsong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덜란드 점령군에 처형됐고 그의 최후는 독립군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그 ditembak langsung ke kepala dan dia meninggal tapi sebelum dia meninggal dia sempat teriak merdeka yang artinya freedom ya dan itu merupakan sebuah hal yang heroik buat orang Indonesia. 양칠성은 왜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외치다 총살된 걸까요?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다. 홍콩, 마닐라,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 자바섬이 일본군에게 점령됐다. 일본군에게 사로잡힌 연합국 포로가 약 30만 명. 이들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해진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을 포로 감시원으로 모집했다. 그때 일본의 포로 감시원이 된 이학내 선생. 아흔이 넘은 연세에도 그때의 일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니용군과 조선 전도가라 후려 감시원들의 산전 수의학금에요 교세조요 시라왔겠네. 효맹과 보식적으로 나타났기도 지칠 때끼나 각국맹 군맹이 와리아리가 기대 소시대마 교세조요 대못에 휘파라지 있다 뜻거든요. 군가라 여비다시가 때 있더라 아스라고 오마에 시경길이 있대고 있도 이것도데 소대마 어느 도지야 뭐 고도하려나 조건이가 나갔다는지 사회 조세가 됐네. 소유권도데 교세 특히 내교. 모집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강제 동원이었다. 우리 아버지의 경우는 일본의 학교의 선생이 우리 아버지의 저의 아한 아버지가 선교했다から そこに 来て 長男だせ. 근데 長男 결혼してる. 次男だせ. 次男は 足が 비꼬で.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우리크요. 민나 소위 크로오 悔しくて してるんです. 일본의 응원을 したから 23살의 양칠성은 그때 젖먹이 아들을 키우는 가장이었다. 1942년 6월 그는 일본의 포로 감시원이 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이것이 가족들이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일본 징용으로 그냥 무조건 끌려갔다는 소리만 듣고 그 뒤로부터는 외할머님이 전주역에서 마지막 열차 한 10여 년 동안을 아들을 기다렸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6월 나는 운명처럼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동포넷이 주최한 문화제에서 마당극 공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948년 민족학교 폐쇄령에 맞선 제1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사카 극단의 마당극입니다. 76년 전 양칠성이 고향을 떠나 훈련을 받은 곳도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데모가 始まります. 여러분, 준비되きてますか? 여러분은 한신 교육투쟁을 하십니까? 우리 제일 동포들은 사이사 교육투쟁이라고도 하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비전투 공연을 마치고 찾아간 부산 시민공원. 이 자리에 일명 노구치부대라 불린 포로 감시원 훈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칠성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1942년 6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3천여 명의 조선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감시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일본군과 똑같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연지가 다가라 군지 군인들이요. 또다자로 일본군단을 덕분에 마연지로부터 빈다나고라데 그리고 그들이 마시라가라. 다가라 후려 돌이야스키 때자 맞다고 와카라갔다도 돌관이 후려 아스카운다 쪽이라 맞다고 와카나이. 다다 厳しく 日本の軍隊の中で初年教育みたいになってね 先進軍だとか 軍人の国だとか言って とりあえず天皇から忠誠心を作ると 先進軍では不良になるぐらいだったら自決をしろというぐらいに厳しい教育は受けてるんだけど、その他不良の取り扱いは一切そういったのはない。毎日のことこじろ 군인족으로부터가 선진군 그걸 오버해나가라 나고라나가라 교육국기다죠. 살아서 포로가 되는 것은 최대의 치욕이라는 일본군의 지침을 세뇌받았습니다. 정작 가르쳐야 했던 건 전쟁 포로라도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인데 말이죠.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그렇게 포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의 한복판으로 던져졌습니다. 1942년 8월, 부산을 출발한 배는 사이공,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조선 청년 1,408명을 내려놓았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의 나라다. 양칠성은 이곳에서 포로 감시원 생활을 시작했다. 자바섬은 일본군 제16사령부 관할로 섬 곳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 여기가 양칠성이 배치된 치마이 포로 수용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양칠성은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자바섬에 억류된 연합군 포로는 8만 3천여 명. 사로잡힌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일본군의 처우는 가혹했다. 연명할 식량과 약품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 8시쯤 되어 식구들이 들어냈어요. 15달이 났다라 뭐 여러 오석구마되네 아사 하얗고 시고도에 대해 여러 오석구 막 가했던 것도 여기 있었거라 소구지모 잔뜩 기업을 뒀대나이 다 이렇게 병기 났대요 나오라나이ですね 이 아니 시나 일요 목기라이도 이런 것도 대마 오제의 후대가 신디 있다또 다가라 まあとにかく不良の規制なんかは考えないですよ。戦闘で死んだんじゃなくて餓死で死んだ人が多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から、そういった中での捕虜監視員だったわけですね。でしかも日本軍の上官がいて、で朝鮮人の監視員がいると。 안용근 교수가 양칠성의 마지막 행적을 담은 자바섬 포로 수용소의 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은 포로 감시원이었던 부친의 유품 속에 들어있었다. 그 아버님은 일본군한테 뺏긴 월급, 또 못 받은 월급, 승급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계속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일본한테 대일 청구를 하셨어요. 그 아버님이 속했던 그 부대원들, 그분들을 대표해서 계속 뭐 일본군 수성한테도 보내고 외무대신한테도 보내고 계속 그 청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부친 안승갑 씨는 양칠성과 함께 자바섬에서 포로 감시원을 지낸 분이다.
조선인 자치회 지부장을 맡은 안승갑 씨는 동료들이 못 받은 월급은 물론 주소와 인적 사항까지 자세히 적어 놓았다. 임명부속 184번이 양칠성, 전주 노송 414번지. 그런데 1946년 2월 10일 포로 수용소에서 도주한 것으로 적혀 있다. 아버님 갖고 계시는 서류에는 10명이네요. 예,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빼고 10명이 뭐 이탈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 양칠성 씨? 네, 예, 예, 그분이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칠성은 왜 도주한 걸까요? 그때는 이미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은 왜 귀국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남아있었던 걸까요? 오란다가 자와에 상륙してくると すぐ 捕虜 収容所 민간 역류所 これは 組織的 테러단体 って広域性って 全員 逮捕する 全員 身柄を 拘束したんです だから 戦犯になった 人 ならない 人 含めて そこに 働いてた 人は みんな 集めたんですね それで 一人 一人 首実験をしていくわけ で こ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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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ていう それで 裁判を始める これが 1945年 の 暮れから 46年 ずっと進みます 8月 に今敗戦になったんですけど まさか戦犯になると不良を虐待したって戦犯になるとそれは考えていないこれまあとりあえず早く韓国に帰ってそうして行か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気持ちがあったんですけどねだけどまあそういった意外なところでも不良を虐待したということで私の場合なんかはまあ一回拘禁されてから 車庫になって帰る途中にまた戻して同じような意味の内容の告訴によって裁判をしたんですがただ裁判に言ったってたった2日でもって違うにすれば中時間ぐらいの時間かなそういったことで全然その信じら信じもしないで結局も 자바에 상륙한 연합군은 네덜란드 군이었다. 그들은 퇴각하는 일본군의 무기를 회수해 폐기하고 포로 감시원들을 전쟁 범죄자로 체포했다. 不良収容所の中にはいろいろ習慣守らなくてはいろいろ規則があるわけですよ。そういったのを守らなかったり まあ、した場合には不良を火事に、まあ、ピンタ一つ殴ったとしても、それは一つの、教育だと。私は、日本軍隊の時にね、毎日のことをピンタを殴られて教育を受けてきましたから、不良にピンタ教育をしたと思うんであって、それが虐待だなんて、そんなことは、言うにも思わなかったんですよ。それは風俗習慣が違うし、そういった悪い環境の中で、 そういった仲間たちが大勢住んでいたとそういうような恨みつらみが生き残った私にみんなが被っ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 그대로 있다간 전범의 멍에가 더 씌어질 수 있는 처지였다. 억류돼 있던 양칠성은 그때 몇몇 동료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를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맞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 역사 세미나에서 양칠성의 행적이 확인됐다. Karena rumahnya Bung Karno itu sebetulnya tidak selebar sekarang ini.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서 외국인의 역할을 다룬 세미나였는데 그 주인공 중 한 명이 양칠성이었다. 나와는 perang, nah kamsiwonnya itu yaitu tentara yang bertugas menjaga tawanan. 양칠성 memiliki kemampuan bahasa yang baik, tidak hanya bahasa Jepang, tetapi juga bahasa Inggris.
Nah, kemampuan lain yang berbeda dari para prokamsiwon yang berasal dari Chuseon, yang Chilsong ini memiliki kemampuan untuk membuat satu rakitan bom, sehingga itu sangat diperlukan oleh orang-orang Indonesia. Bagaimana saya melakukan... Handy Johari giza는 지난 20여 년간 인도네시아 독립 전사들을 취재했다. 그 과정에서 양칠성을 알게 됐고 그의 최후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까지 기록하며 양칠성을 추적해왔다. Orang Garut sulit untuk melafalkan nama Jepang dan nama Korea, maka mereka mengganti namanya menjadi Komarudin. Komarudin artinya cahaya. Karena kenapa Komarudin disebut cahaya? Itu identik karena Komarudin itu inspirasi bagi orang-orang Indonesia ketika melakukan perlawanan terhadap tentara Belanda. Komarudin pada waktu itu memberikan pengajaran perakitan bom, perakitan peluru, cara meledakan, intelijen dan lain-lain. Indonesia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일본이 패망하자 네덜란드군이 다시 자바섬을 점령했다. 포로 수용소를 탈출한 양칠성은 그때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Yang pertama 1602 itu berdirinya Kongsi Dagang Belanda, mencari rempah-rempah, berdagang rempah-rempah, cengkeh, pala dan sebagainya. Sampai 1800 itu masa VOC. Jadi Belanda menguasai, sebut saja menguasai perdagangan sebetulnya. Lalu 1800 sampai 1942 itu pemerintah kolonial, pemerintah penjajahan Belanda. Nanti 1942 sampai 1945 pendudukan Jepang atau penjajahan Jepang. Indonesia 독립 전쟁을 이끈 사람은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을 지낸 수카르노다. 일본 패망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선언한 수카르노는 네덜란드군이 물러나지 않자 독립 전쟁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독립군 팡에란 파팍 부대의 눈부신 활동 뒤엔 양칠성이 있었습니다. 팡에란 박박 부대는 서부자바 반둥 지역에서 창설된 민병대였습니다. 양칠성은 이 부대에서 현지 대원들에게 군사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 작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둥 시내 무기고를 폭파하여 네덜란드군에게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으며 자바섬의 와나라자. 지금은 낡고 녹슨 채로 방치돼 있지만 이 다리는 네덜란드군의 군수품 보급 통로였습니다. 양칠성의 활약으로 치마눅 다리를 폭파시켜 네덜란드군의 진로를 막았고 군수품 수송 열차를 습격해 무기와 식량을 빼앗는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Karena beliau ini ahli bom. Konon ceritanya, beliau memberikan satu bantuan di mana pasukan Belanda yang akan nyerang pada waktu itu dihambat melalui pengeboman jembatan di Cimanuk. Ini yang kami pahami. Kenapa beliau ini sampai seperti itu, sampai akhirnya juga oleh Belanda dikejar-kejar. Karena mungkin Belanda tahu, dia ahli bom, bisa berbahaya. Dia dikejar-kejar dan tertangkapnya aja di Parentas. 그런데 양칠성은 왜 네덜란드 군에 쫓겨가며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를 선택한 걸까요? 인도네시아의 독립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카르타 남부의 한 마을에 그 이유를 알려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양칠성의 인도네시아 유족들이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양칠성은 포로 감시소를 드나들던 인도네시아 여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들이 양칠성의 며느리와 그의 손자들이다. Dia tuh bangga sekali, tapi dia menangis. Dia sedih. Membayangkan papanya waktu itu. Dia kan cuma lihat papanya di Borgol ya, hanya satu foto itu aja yang dia punya. Jadi yang kebayang sama papanya waktu itu ya, papanya di Borgol selalu ditembak gitu. Itu yang selalu ada di kepala dia. 아들 에디는 지난 1998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도 아들도 이젠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양칠성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 유족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Eddie pernah bercerita sama saya, maminya Eddie dengan bapak Yang Chilsung ini adalah sepasang kekasih yang sangat-sangat saling mencintai. Jadi, maminya hanya cinta sama Yang Chilsung dan menurut bapak Yang Chilsung pun juga dia sangat mencintai mami. Karena itu, he decided to stay in Indonesia gitu ya waktu itu at the time gitu. Bangga sih sebenarnya, bangga punya kakek Korea tapi menjadi pahlawan Indonesia. Karena beberapa teman-teman juga, wow, gak orang Korea kakeknya, iya. Tapi dimakamin di Taman Makam Pahlawan Garut, berarti dia, oh. Pahlawan untuk Indonesia, ya, pernah melatih tentara Indonesia. Bangga sih rasanya. Yang Chilsung은 Indonesia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그의 가족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최후까지 Yang Chilsung과 함께한 또 다른 조선인이 있습니다. 조선인 명부에 양칠성과 같은 시기에 도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군의 실종자 명단에도 들어 있습니다. 아카키, 마츠모토, 시로야마, 야나가와, そして大島, 나가에, 니시카도, 쿠니모토. この 8人は インドネシア 독립군이 入って そして死亡したと思います。しかし他の 7人というのはゲリラ闘争の中でいつどこで死んだのか記録が残っていないです。この名前は日本側が作った留守部隊名簿とインドネシア人の証言から私たちが探し出した。 이들의 마지막 거점은 반둥시 가로세 갈룽궁산 깊은 산속이었다. 1948년 11월, 네덜란드군의 공격을 앞둔 어느 날, 양칠성의 게릴라 부대는 가족들을 안전한 산 밑으로 피신시킨다. 네덜란드군은 양칠성의 게릴라 부대를 맹렬하게 추격해왔다. 그때의 심정을 유서로 남긴 사람이 있다. 그의 일본 이름은 시로야마. 양칠성의 한국인 동지였다. 어찌하여 나는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 가끔씩 울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 당신과 아이들에게 단 하루라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킨 나를 용서하오. 마지막 입맞춤을 보내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새벽, 네덜란드군이 양칠성 부대의 거점을 포위했다. 이 전투에서 시로야마는 전사했고, 양칠성은 마지막까지 홀로 싸우다 네덜란드군에게 생포된다. Dia sempat teriak, "Merdeka!" yang artinya freedom ya. Dan itu merupakan sebuah hal yang heroik buat orang Indonesia. Gitu ya, yang gabung dengan 핸디 조아리 기자가 네덜란드 군에게 생포된 양칠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냈다.
Foto itu diambil oleh fotografer militer Belanda dari Kesatuan Resimen Infanteri 314 pada awal Agustus 1948. Foto tersebut memperlihatkan suasana saat Yan Chilsong dan Hasegawa baru saja ditangkap unit pemburu dari Batalion Resimen Infanteri 314 di Desa Parentas, wilayah kaki Gunung Dora. 사진 속 남자의 목에 걸린 흰 줄은 올감이었다. 양칠성은 두 손이 결박된 채로 네덜란드군의 올가미에 묶여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양칠성이 처형된 것은 1949년 8월 10일. 사진 속의 일본인 두 명도 함께 처형됐다. 그날 양칠성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목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때 양칠성을 배웅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인도네시아 국가였다고 한다. 마르데가! 마르데가! 양칠성은 그렇게 인도네시아 독립군의 전설이 됐다. Tiba-tiba seorang Korea yang datang ke Indonesia membela Indonesia dengan sepenuh hati tanpa ada timbal balik yang diharapkan, dan yang terakhir yang membuat saya sangat terharu adalah ketika dia teriak merdeka. Universalitas itu sangat penting untuk kita memperjuangkan hak-hak kita, hak-hak asasi kita, termasuk kemerdekaan. Tapi ternyata bukan orang Jepang, ini adalah orang Korea, maka oh dia teman kami, dia seperjuangan dengan kami, sependeritaan dengan kami, karena punya pengalaman penjajahan dengan Jepang juga. Bagi Yang Chilsong, kemerdekaan itu bukan hanya urusan negara atau suku bangsa yang sama, tetapi kemerdekaan adalah hak segala bangsa, hak manusia. Dia juga sebagai manusia yang memiliki impian untuk merdeka. Kemerdekaan itulah yang menjadi impian setiap orang di saat itu, termasuk Yang Chilsong. Yang Chilsong이 가롯 영웅 묘지에 안장된 것은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975년. 양칠성과 함께 활동한 인도네시아 독립군이 그의 공적을 잊지 않고 추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묘비의 이름은 일본인 야나가와 시치세이. 독립의 영웅으로서 그들이 경청될 때 일본 정부가 양칠성이 朝鮮人だということを一切言わなかった。 柳川七世という日本兵としてそれを扱ったんです。それで遺族にも連絡をしていない。それで私たちはたまたま柳川七世、日本人にはほとんどない名前ですから柳川はありますけど変な名前でしょ。あの人は朝鮮人なんだ。 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た人がいた。 じゃあ遺族に連絡をした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黙ってる。日本人として英雄墓地に埋葬する。 우스미 아이코 선생은 그때부터 일본 정부가 묻어둔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야나가와 시치세이가 한국인 양칠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코마 루딘으로 불리던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은 46년 만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 양칠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으로 왔으니까 그냥 일본에 돌아갈 수 있는데 고향에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들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그래서 참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신의 이름과 가족을 찾지 못한 수많은 양칠성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양칠성과 함께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유서를 남긴 시로야마다. 유족조차 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어머님하고 네. 이종렬 어르신하고 관계는 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의 형님 아니면 그럼 시승님이지. 예. 그분 일본, 아까 일본식 이름은 뭐? 전혀 모릅니다. 예.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뭐 그 시승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아, 할아버지 이름을, 아. 예, 한국 이름은 알아도 아. 일본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잃지 않으셨나 보네요. 아이고, 안 했지.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도 뭐 오래되다가 본 게 안 했어요. 조선인 자치회 반둥지부 회수금 명부에는 239명의 인적사항이 들어있다. 여기에 이종렬, 시로야마 쇼레치의 이름이 나온다. 반둥지부 조선인 명부에도 같은 이름이 있다. 125번의 본적은 경남 마산. 양칠성과 비슷한 때 포로 감시소를 탈출한 시로야마가 마산 산오리 출신의 이종렬 씨였던 것이다. 그럼 일본 편입니까? 그 네덜란드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이겠네. 그럼 일본 사람이 그래 싸워라 해서 싸웠습니까? 그건 어찌 알았습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 조사를 했습니까? 아. 그래서 거기서 아유, 진짜 새 소식 듣겠네. 저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혀 이런 얘기는 예, 전혀 이런 이야기는 모릅니다. 자바섬 반둥의 조선인 자치회 회원이 안승갑 씨에게 보내온 1948년 11월 27일자 엽서다. 빼곡하게 적어 내려간 엽서는 포로 감시소를 탈출한 양칠성과 이종렬의 전사 소식을 전했다. 돌아가시다 간 게 고향에도 못 오시고 그래 재피갖고 돌아가시다 간 게 좀 마음이 서운하네요. 예. 그의 전사 소식은 76년 만에야 비로소 취재진이 확인해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일본에도 또 다른 양칠성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범이 된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입니다. 전범 재판을 통해 조선인 14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129명이 매일 포로와 접하며 생활한 포로 감시원입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12명. 일본에 남게 된 조선인 BC급 전범들은 동진회를 결성하고 전후보상에서 자신들을 제외시킨 일본 정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학래 선생이 생애 마지막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の場合は例えば二等兵や一等兵というのはほとんど先輩になってないです。で、これはやっぱり非常に身分階級は下なので、ほとんどまあ上官の命令に従ってやったと判断されて先般としては裁かれない。で、ところがさらにそれよりも身分としては低い 朝鮮人の軍属が たくさん先輩として裁かれている。 당시 일본군 육군 대신 시모무라는 포로 학대에 관한 연합군 측 신문에 이렇게 응답하라고 지시했다. 최말단 군속이던 식민지 청년들에게 포로 사망과 학대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下村 陸軍大臣の通達の中に 捕虜収容所というのは 編成が要因が悪かった これを説明しろって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の中に 捕虜収容所の主体は日本人ではなくて朝鮮人台湾人が中心に管理してたからこういう問題が起こったんだ ということを言えというのが下村通達、日本国内の。 이학래 선생은 사형 집행 직전에 20년형으로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사과와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先般裁判って一体何だったのかというのから聞きたいですね。それでまあ私自身の問題としても、まあ死刑の宣告まで受けて立つかといえばこう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この特にですね、仲間たち、死んでいた仲間たち、こういった仲間たちの中でもことにこの軽視された友人たち、他者なりも癒やして名誉回復しなくちゃならないと、それが生き残った方たちのまあ責務だと自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この BC 級戦犯の問題っていうのは、その日本国とのその日本軍との雇用関係は非常に明確ですし、その名簿もそれから裁判の記録も全部残っ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非常にその意味ではもう証拠は揃っている、そして日本政府がこのことに対する責任を直接的に負っているというのは非常に、まあ、クリアなわけですよ。나는인도네시아독립영웅이된양칠성과전쟁범죄자가된또다른식민지조선청년들을만났습니다. 닐레이 tertinggi dari penjajahan itu adalah supaya pertama tidak terulang lagi dari masa lalu itu, dan ini bangsa yang cinta damai. Nah, ini menarik saya kira perkataan Bung Karno. Bangsa Indonesia itu adalah bangsa yang cinta damai dan terutama cinta pada kemerdekaan itu. Buat bangsa Indonesia, penjajahan itu, pengalaman dijajah itu sangat besar manfaatnya, artinya buat pelajaran. Lesson learned from the past. Sejarah memberikan kita pelajaran. 오늘의 일본은 식민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범으로 만든 그 참혹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야스쿠니 신사 전시실 한편에 자랑스럽게 진열된 기관차 한 대. 연합군 포로와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의 피눈물로 건설된 철로를 달리던 기차입니다. 그러나 안내문의 그 참혹한 역사는 단 한 줄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식민지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칠성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런 거를 인도네시아에서 뭔가를 찾았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지금 그걸 생각 중인데 정확하게 저 속에서 답은 아직 못 찾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조선 민족의 넋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